집 왔는데 밥이 맛이 없어서 남은 치킨 세 조각 안 데우고 그냥 먹게. 태워먹어도 맛있는데 안 데워도 맛있네. 그냥 먹는 이유? 귀찮고 너무 배고파서 오자마자 먹지. 점심은 그래도 먹었는데 오늘 원래 못 먹었었잖아요. 이틀 넘게 먹어서 좋아. 그거 먹고 맛있어. 모자라면 딴 거 먹어도 되니까. 진짜 만든 쿠키인데 제가 만든 게 오빠가 만들어준 거라 먹고 모자라 먹어야지. 오늘 대결심엔 엄청 어지러운 거 있죠. 점심은 먹었는데도 어지러워서 약을 먹었어. 어지러움 전 약 좀 탔던 거 있잖아요. 처방받은 거. 우와 뭐야. 어지러워. 일어나니까 새벽 1시 20분인 거 있죠? 12시인 줄 알았어. 짠. 초콜릿. 아니 간식도. 초콜릿만 먹는 거. 맛있어. 트위스인가? 안에 캐러멜 있고 과자 느낌. 일어나자마자 배고파서 장충전. 어지러웠어 오늘 하루 종일. 집에 오자마자 너무 피곤해 잠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1시더라고. 12시인 줄 알았어 진짜. 회사에서 종이로 문서 쓸 케이스를 썼는데 이어까지만 먹자. 콜라도 좀 마셨어. 힘들었고. 그리고 회사에서 연말 파티 그거를 하는데 처음 해보거든요. 근데 제가 공연에 나가서 준비한 연습도 해야 되고 금요일이라 또 얼마 안 남았거든요. 너무 긴장돼요. 엑스트라로 나오는데도 긴장돼. 근데 맛있다. 당 충전 행복해. 배고팠거든요. 생각하니까 배고프더라고. 돼지야 자다 깨니까 배고파. 맛있어. 자다 깨서 배고프면은 아니 배고프면 짜장라면 먹겠다 했는데 안 먹었거든요. 이따 배고프면 짜장라면도 끓여 먹어야지. 밤에 새벽에 뭐 먹는 거 안 좋긴 한데 배고픈데 어쩌겠어요. 그쵸? 먹을 것도 없고. 맛있어. 이거 콜라예요. 시꺼미. 좋지 않게 잘해야지. 맛있어. 단 거는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데 한두 개 먹어야지. 칸초도 먹고 싶고 이래요. 여기 칸초가 있거든요. 돼지야 돼지. 나 너무 필요하니까 먹으라고. 하나만 먹자. 먹지 빠빠. 무서워. 맛있게 잘 먹었어. 이거까지만 먹으면.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게 다이어트 거라 그런가. 반만 열리고 이만큼만 열기 어려워. 다이어로 이렇게 답답해서 환경은 여기까지 같이 열려요. 단점인 것 같아. 그래서 여기 소리도 좋아요. 맛있었다. 새벽 1시 20분에 끓인 라면. 짜장라면 맛있겠죠?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. 그릇에 잘 옮겨서 먹을지도. 1시 45분이구나. 벌써 20분은 지났어. 그릇이 좀 더럽지만 괜찮아요. 그냥 약간 소스 묻은 느낌이라. 배고팠는데 잘 됐군. 이거 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. 머리카락 빠진 것 빼. 맛있게 했다. 야야야.
잠깐 사라졌어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잘 먹었습니다. 지금은 새벽 1시 58분. 그렇더라고. 드시네요. 자, 오늘 뭐 했는지도 기억 자체가 잘 안 나서 영상이 급하게 마무리됐는데 오늘은 별거 없는 날이었어요. 그래도 점심에 점심값 없어서 못 먹다가 먹으니까 너무 좋았고 밤샌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2시가 돼버렸어. 먹다 보니까 이제 잠들면은 7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5시간을 잘 수 있겠네요. 푹 자고 많이 잤는데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좋네요. 아이고 트림. 그래도 어지러워.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어. 사람들이 아파 보인다 그러는데 몸이 안 좋은 건가? 사랑이 때문에 고생했는데 아직 괜찮은 것 같아. 굳이 억지로 뛸 필요 없겠죠? 지금 별로 안 아파서. 그리고 이제 생일, 오늘 생일에 어젠가? 며칠 지나서 생일피가 나왔는데 제 생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. 그 인형 만들려고 회사에서 꿰매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지금은 못하겠고 주말에 이제 잠들 때 해야겠어요. 오늘 계약해야 되는데 머리 아파. 스트레스 받으니까 잘까요? 너무 피곤하다. 일단 제 영상 봐주신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. 힘들어. 이제 너무 살기 빡세요. 춥고 그러니까 더 힘든가 봐. 근데 벌써 20일이 좀 남아가니까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여러분한테 깜빡하고 아직 안 보여줬는데 이 케이스가 다이소에서 산 거 조명색 잘 보이라고 새로 샀던 거 그 이어폰 있잖아요. 여기다 넣었거든요. 철수키는 그 와중에 귀엽죠? 분홍색 톤 캡터. 이거 여기다 빼올리면 이렇게 열리는 거. 띵클로스. 핑크클로스 아니야, 띵크클로스. 이렇게 열리면 한쪽이 지금 없잖아요. 여기 있어. 한 손으로 집어넣기 힘들어. 두 손으로 넣어야 돼. 이렇게 집어넣었죠? 근데 가죽 케이스가 조금 안 맞아서 이거 뺑을 넣어야 돼. 다른 건 들어가려나? 이거 말고도 이어폰이 써있거든요. 여기 계속 많아. 왜 이어폰이 너무 많아요? 왜 들어가나? 뭐라고? 들어가려는지 모르겠다. 들어가. 이거는 또 빵빵하네, 알겠죠? 열리나, 이렇게 하면? 아,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. 이런, 이런 스타일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. 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. 위로다, 위로다 이렇게 하는 거라. 안 될 것 같아. 이거 이거 지금 일단, 보면서 잘 보이게 하려고. 가죽 케이스를 이렇게 넣었고요. 이어폰 걸리적거리니까 위에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.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. 그리고 토토로 케이스는 그 흰색 이어폰 옛날에 없었던 거 그걸 달아놨어요. 어쨌든 지금 새벽 3시 다 돼가는데 잠을 조금 못 자고 있네요. 밤새야지 뭐. 주말에 고체포 갖고 놀아야지. 아직도 모형 귀엽지? 귀엽지래. 귀엽죠? 아직 건재하답니다. 오늘 건치를 보여줘. 가위 지금 조사제 때문에 안 떨어져. 가위 넣어서 뺄까요? 수술. 답답할 때는 좀 힘들었지만 가위로 지금 짠면에서 턱을 약간 분해했답니다.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단단하게 붙여갖고 잘 안 돼요. 다시 달렸다. 그리고 조사제 자국이 좀 남아있죠? 단단하게 붙여. 그래도 이렇게 벌어지니까 좋긴 좋네요. 일단은 긴 내용 볼거 별로 없었는데 봐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. 이어폰은 메타모 색깔이랑 거의 비슷하네요. 귀엽죠? 연보라 좋아.
저는 보라색을 참 좋아한답니다. 제가 쓰고 있는 버즈도 이거랑 똑같은 거의 연보라색인데 조금 더 진할 겁니다.